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나 사운드 특집 3탄. 네. 하이 볼티지. 를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콤 영. 앵거스 영 좋아하십니까? 말콤 영 좋아하십니까? 저는 근데 솔직히 둘 다 너무 좋아서 저는 말콤 영 더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나 사운드랑 말콤 영이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림자 같은. 그렇죠. 근데 말콤 영 없으면은 단단한 사운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막 이런 거겠죠. 말콤 영이 나무의 뿌리라면 뭐 앵거스 형은 이제 뭐 가지나 열매 뭐 열매 뭐 이런 거겠죠. 표현 좋은데요. 이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말콤 영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뭘 가지고 있던 그들을 똑바로 걷어차기 전까지는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 말콤 영이 했으니까 멋있는 말이겠죠. 아나 사운드 하이 볼티지는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드라이브. 아,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나도 말콤 형이 또 뭐 이야기해줬다고 낳고 있네. 하이 볼티지 플렉시 디스토션을 연주해 본다면 단번에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페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베이스 컷 스위치를 이용하여 더욱 파워풀하고 두드러진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사운드에 어색함이 없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하이 볼티지 페달은 끈적하고 퍼지한 디스토션의 종결자이며 오직 다이나믹함과 에너지 넘치는 사운드만을 위해서 개발된 페달이라고 합니다. 약간 락킹한 사운드가 기대가 되네요. 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0일 때는 투명한 음색이 오버드라이브, 100일 때는 매우 거친 디스토션을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아웃,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보시면 여기 베이스 컷 토글이 있는데요. 아래로 내리면 베이스 음을 유지하는 세팅이고요. 위로 올리게 되면 베이스 음역대를 컷하여 강력한 톤을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펙터 내부에 3개의 인터널 로브를 채용하고 있고요. 빈티지한 드라이브 사운드나 모던한 드라이브 사운드로 선택할 수 있는 보이싱 노브, 4kHz 이상의 신호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트래블 컷 노브, 그러니까 여기 베이스 컷 노브와 달리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LED 라이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노브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클린 사운드부터 들어보시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베이스 컷 노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깜짝이야. 볼륨을 좀 줄일게요. 되게 소리 맑다. 약간 이 브랜드가 특징이 그러네요. 이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 안경을 씌워줬을 때 느낌? 아니면 잘 안 들리시는 분들한테 보청기를 끼워줬을 때. 말씀하신 대로 톤 보정력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게인을 한번 저희가 많이 높여볼게요.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제 생각이 맞다면 베이스컷 노브를 사용하면 아까 연주하셨던 백인 블랙 사운드가 좀더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상황인데 톤 노브가 반이 남아있다라는 걸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굉장히 해상도가 높고 까랑까랑한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걔는 많이 줄여볼게요. 전반적으로 볼륨이 이 브랜드가 굉장히 크네요. 네. 저는 이 패드 참 소리 좋네요. 근데 뭐 개인이 그렇게 뭐 그쵸? 세지는 않은데 여기 아까 표현한 게뭐뭐 디스토션? 그쵸? 퍼지한 디스토션의 종결자라고. 혹시 저희가 뭐 지금 잘못 리뷰를 하고 아니요, 있는 건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펙터 내부에 인터널 로브가 있는데 빈티지한 드라이브 사운드랑 모던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둘 중에 어떤 사운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게인량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럼 혹시 저희가 요 버전 말고 다른 디자인 있습니다. 네. 혹시 몰라서 네. 한번 잠깐 바꿔 네. 껴볼게요. 네, 이 디자인이 골드 에디션입니다. 네, 이쁘게 생겼죠? 네. 동일한 컨트롤. 네. 를 가지고 있고요. 외관만 다르게 생겼지 실제로는 가격까지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에디션이군요. 그쵸?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까 그 풀게인에서 거시기를 했으니까 풀게인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여쭤보시겠죠. 아니 같은 거라 그러더니 소리가 왜 이렇게 달라?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면서 뒤에 있는 인터널 로브가 위치가 돌아갔어요. 이거 두 개는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게인량이 좀더 많잖아요. 약간 근데 그쵸? 그것도 근데 이게 더 강력한 버전이라는 게 아니라 동일한 회로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널 스위치가 노브가 근데 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치고 있는 느낌으로서는 그냥 둘다 비슷해요. 비슷한 것 그냥 같아요? 비슷해요. 그냥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세팅이 뭐 이렇긴 한데 이게 약간 볼륨 좀 볼륨이 더좀더 높아졌네. 높아졌어요. 그럴 수도 예, 약간 그 느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좀 내려가면 있겠네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은 알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하이볼티지를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끈적하고 퍼지한 디스토션의 종결자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페달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네. 생각에. 모르겠어요. 컨트롤보를 제가 안 만져봤기 때문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너무. 근데 만약에 뒤에 인터널 로브를 돌려서 정말 180도 다른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언제 이거 까가지고 열고 이게 뭐 뒤에 이렇게 바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 풀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뜯고 돌리고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가겠죠. 네네.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제 한줄평 드릴게요. 퍼지함보다는 클린함이 더 많았다. 네, 저는 솔직히 이게 뭐 디소션이라고 생각 1도 안 들고 퍼지하다는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앞에 전시관에 달았던 이제 세베이지? 네. 예, 네, 맞나요? 그 센타우르지 크론? 저는 오히려 클론 계열 패드 같아요. 그러니까 클론 계열에서 나와서 좀 더 그 입자감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표현 이 이펙터의 사운드 표현한 게 참 추상적이라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해서 그 클론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딱 단선적이고 딱 때리는 이 느낌이 있다면 얘는 좀 더 약간 여러 갈래로 좀 나오기도 하고 배음이 좀 많은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미들 볼티지. 하이 볼티지라는 말보다 미들 볼티지라는 느낌이 강하고 에너지는 넘칩니다. 에너지는 넘치지만 그 에너지가 이렇게 자글자글 끌어오르는 듯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이 볼티지의 느낌이 아니라 역시나 자기 위치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회사원의 에너지랄까? 이것도 사실 로우게임 페달로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뭐가 뭔 디스토션이고 퍼지야. 하지만 한 해 한 해 갈수록 매력을 느끼고 있는. 네, 근데 소리는 진짜 좋아요. 소리는 되게 좋네요. 디스토션 강력한 디스토션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백스페이스를 살짝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8.0 9.0 네,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은총 씨께서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연주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페달인 것 같고 저는 지금 연주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단순히 하이 볼테지 강력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기대를 했는데 저의 기대를 걷어차버렸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개념으로 안 보고 그냥 이거는 되게 좋은 로우게임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컴프랑 딜레이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는 약간 드라이브 계열의 이펙터들을 다뤄봤다면 다른 성향의 이펙터들도 과연 잘 만들지 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